2021년 2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빅토리아주 홀리데이인 격리호텔 관련 확진자 증가 소식과 5일간의 락다운 소식, 뉴사우스웨일스주 28일간 확진자 0명 및 규제 완화 소식, 화이자 백신이 오늘 호주에 도착한 소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홀리데이인 격리호텔에서 발발한 집단 감염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감염자 2명이 추가가 되고 월요일 오전 발표에 1명이 추가가 되며 홀리데이인 호텔 클러스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호텔은 폐쇄가 되었으며 해당 호텔에 격리 중이었던 여행객들은 근처 호텔로 옮겨 14일간의 추가 격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관련 감염자들은 전염성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감염은 격리 중인 한 가족이 네뷸라이저를 사용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기는 입자를 매우 작게 만들어 치료제가 폐로 잘 전달되게 만드는 기계인데요.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보다 만 배 정도 더 입자에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해당 기기를 사용해서 해당 기기가 오염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도 전파가 빨라집니다. 해당 기기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증기가 새어나온다면 그만큼 감염 확률이 높고 바이러스 입자들이 평상시보다 많은 양이 폐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전파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빅토리아주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까지 5일간 락다운 조치에 들어갑니다.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는 등 작년 8월 락다운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빅토리아 주민들은 생활 필수품 구입을 위한 쇼핑과 간병을 위한 치료, 하루 2시간의 운동, 그리고 재택근무나 학업이 불가능한 사람들만 허용되는 출근과 등교 등으로 집을 나설 수 있으며 자택에서 5km 이상 벗어난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음력 설과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주말에 걸쳐 5일간 사회적 봉쇄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주 주총리는 이번 조치가 제3차 재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을 하며 이런 대응이 이미 퀸즐랜드주나 서호주주에서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락다운 기간 동안은 국제선 항공기에 착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주당 1,120명의 해외 입국자들을 허용하다가 이번 주부터 인원을 늘려 1,310명까지 허용을 하기로 한 내용을 연기했는데요. 더 나아가 허용한 국제선 항공기 승객 인원을 당분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해외에서 머무는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주 호텔 격리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지역 감염으로 확산이 되자 호주 보건보호 선임위원회가 각 주와 테리토리에 호텔 격리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행객들이 탑승 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이동 방법 개선을 하는 등 방안을 시행시킨 바 있는데요. 조치를 좀 더 강화해서 호텔 격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주 정부도 호텔 격리 프로그램 강화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14일 격리가 끝난 후 16일 차에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게 하고 격리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하는 등 방안을 시행합니다. 또한 호텔의 공중 전파 위험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뜯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기가 흐르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멜번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호주 오픈은 약 절반 정도의 일정을 끝낸 상태인데요. 13일부터 시행됐던 락다운 조치로 인해 5일 동안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락다운 조치 때문에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의 16강 중 경기 중에 관중들이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호주 오픈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30% 수준의 관중 수만 동원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 4일 동안 약 29만 명이 구경을 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7만여 명만이 관람을 했었는데요. 무관중 경기 조치로 인해 호주 오픈이 재정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각 주들도 빅토리아주의 주 경기의 봉쇄 조치를 강화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빅토리아주에서 온 인원들을 5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퀸슬랜드주는 2주 동안 주 경계를 폐쇄한 상황입니다. 타스메니아주는 빅토리아주에서 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며, NT주는 하워드 스프링스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호주주는 지난 금요일 6시부터 72시간 동안 빅토리아주와 경계를 폐쇄하며, 남호주주도 빅토리아주 전체에 대한 주 경계 봉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28일 동안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금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기존 카페나 레스토랑에 적용됐던 4제곱미터당 1명의 규칙이 2제곱미터당 1명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완화되어 대중교통, 택시, 우버 등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미용실, 종교 행사장, 식당의 경우 선택사항으로 변동이 됩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유지가 되고 장례식과 결혼식장 인원도 30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해외 입국 인원 정원도 늘려 예정대로 오늘부터 한 주에 약 3천여 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백신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 유럽 회원국에서 생산된 백신이 유럽연합 외에 백신을 보내려면 계획을 공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외 국가들 수출이 단기적으로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호주로 향하는 코로나 백신 수출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호주 내 첫 번째 코로나 예방 접종에 사용이 될 8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오늘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호주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화이자 백신 2천만 회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해당 백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접종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때문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몇몇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을 했고, 핀란드는 70세 미만, 폴란드는 60세 미만, 벨기에는 55세 미만으로 권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을 해도 된다고 밝혔고, 변이에도 사용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호주도 해당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천만 회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호주 대부분의 인원이 해당 백신을 맞게 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1가족 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클랜드 지역에 오늘부터 3일간 3단계 락다운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호주도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격리 없는 자유여행, 트래블 버블을 3일간 중단한다고 밝히며 뉴질랜드 항공편을 이용하여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빅토리아주 홀리데이인 격리 호텔 관련자 확진자 증가 소식과 5일간의 락다운 소식, 뉴사우스웨일스주 28일간 확진자 0명 및 규제 완화 소식, 화이자 백신이 오늘 호주에 도착한 소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